자, 네, 여기서 지금 이쁜 그린이 하나 보이는데요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얘예요. 자, 이거는 그린이네요. 프리도트인 줄 알았는데, 이거는 콘을 찍어보면 얘가 이제 들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, 지금 이빨도 보이고 콧구멍 두 개가 보이고 눈이 보이고, 얘도 눈이네요. 눈이 보이면 전형적인 이쁜 새끼 공룡이네요. 얘는 이빨이 아닌 공룡 맞아요. 오, 질이 참 좋아 보여요. 투명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경도가 나오는지, 경도 좀 제법 나옵니다. 9.2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. 이게 너무 특이해요. 이빨 콧구멍 두 개가 있죠. 아까 눈하고 아주 귀여운 공룡인데, 이거 걷어내면 이쁘겠는데요. 머리도 이렇게 있고, 얘는 완전 새끼 공룡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아서 다이아로 넘어왔을까요? 이 다이아 맞는 것 같네요. 귀엽네. 이거 진짜 그린치고 이렇게 귀여운 또 공룡 보는 게 처음이네. 이거 좀 물건인데요, 이거. 이상, 오돌이 카페에서, 오돌이에서 다이아몬드 카페 운영하고 있고,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, 한국 광해 보석 감정, 앵두금성 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잠깐만요. 옆에 보니까, 잠시만. 얘도. 여기가 좀 뭔가가 있네요. 이거는 핑크하고 브라운 계열의 다이아입니다. 이건 확실히 다이아가 많고 제법 크네요. 잠깐만, 그러면 이제 주변 또 있을 텐데, 원래 공룡 집단 생활하니까 또 있을 거예요. 질이 좋은 거는 질이 좋은 걸 낳는다. 여기. 이건 조금 투명도는 떨어지는데, 그래도, 이건 그냥 루프 다이아 정도 됩니다. 이것도 딱 보니까 옆에 눈, 위쪽, 옆에,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좋습니다. 이것도, 예, 맞는 것 같지만, 투명도는 좀 떨어지네요. 투명도 떨어지고, 사갔어요. 사갔습니다. 이렇게 이제 산소를 많이 만나거나, 여기 유기물 화학 작용에서, 미생오류에서 이렇게 표면에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. 얘들처럼. 다이아로 가다가 탁 사가버리면 일이 됩니다. 아쉽게 이건 다이아가 안 됩니다. 이런 거는. 아쉽네요. 네. 이상, 여기까지.